됐어. 아직 근데 나 오늘 애기 차례는 나도 더 깊이 가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볼게요. 더 깊이 가보자. 더 깊이 가보자. 네. 깊은 산 속에 도깨비 마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기 곱빼기는 똘똘이가 동물들과 같이 놀고 있었어요. 골짜기에서 물이 거슬러서 연어들이 올라왔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아기 도깨비는 물었어요. 우리는 연어야. 바다에서 왔어. 그래? 거기에서는 너희들만 사니? 똘띠애가 물었어요. 아니, 날아다니는 물고기도 있고 색깔이 바뀌는 물고기도 있단다? 연어들이 말했어요. 정말이야? 나도 보고 싶다. 똘똘이는 바다에 가고 싶었어요. 얘들아, 우리 바다공원 가자. 똘똘이가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안 돼. 바다는 너무 멀어. 동물들이 펄쩍 뛰었어요. 구름이 타고 가면 되잖아. 똘똘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멀어. 동물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안 가면 나 혼자 갔다 올게. 똘똘이가 말했어요. 똘똘이는 구름이 타고 날아갔어요. 시냇물을 지나고 강물을 지났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바다다! 똘똘이는 바닷물로 펑펑 뛰었어요. 동동 뛰어 떠다녔던 해파리가 물었어요. 아이, 깜짝이야. 넌 누구니? 동동 떠다녔던 해파리에게 물었어요. 난산 속에 사는 도깨비야. 봐봐요. 뚜리뚜리 있는 바닷속에 풍덩 뛰었어요. 아이, 깜짝이야. 넌 누구니? 뚜리뚜리가 말했어요. 동동 떠다니는 해파리가 물었어요. 난 산에 사는 도깨비. 동동 떠다니는 해파리들이 들었어요. 뚜리뚜리가 또 물었어요. 난 산에 사는 도깨비야. 나한테 바닷속 좀 구경시켜줄래? 뚜띠가 말했어요. 안 돼, 우리는 깊이 못 들어가거든. 해파리는 손이 저었어요. 휙휙, 물고기들이 떼리지어 날아갔어요. 물속에서 새가 사네? 뚜띠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새가 아니야. 라이치야. 돌고래한테 쫓겨가는 거야. 해파리가 말했어요. 에이, 또 놓쳤군. 돌고래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돌고래야, 가지 마! 뚜뚜가 돌고래한테 물었어요. 난 누구니? 돌고래가 물었어요. 난 도깨비야. 산에서 살아. 나한테 바닷속 좀 구경시켜줄래? 그래, 좋아. 그러면 내 등에 타. 돌고래가 말했어요. 똑똑이는 돌고래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야! 바닷속에 또 꽃밭이 있네? 똑똑이는 이가 눈이 희둥그레했어요. 꽃밭이 아니야. 산호들이야. 모여 사는 곳이야. 돌고래가 말했어요. 저건 뭐야? 손같이 지센 건데? 불가사리야. 그럼 옆으로 기어다니는 걷는 분이 개야. 어라? 방송도 있네? 아니야, 상기란다? 똘똘이는 모두 다 신기했어요. 더 깊이 가보자. 똘똘이가 졸라댔어요. 돌고래는 똘똘이를 데리고 모래밭으로 내려갔어요. 저 고기는 되게 납작하네? 똘똘이가 가재미를 가르쳤어요. 가재미 똘똘이 보고 얼른 물을 감추었어요. 없어졌네? 똘똘이가 어리둥절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몸 색깔이 바꾼 거야.
돌고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 아래 좀 봐. 보자기가 너프 거리고 있네. 뚜뚜이가 소리쳤어요. 보자기가 아니야. 가오리야. 돌고래는 깔깔 웃었어요. 어서 더 깊은 곳을 가보자. 뚜뚜이가 말했어요. 안 돼. 더 깊이 들어가면 난살 수가 없어. 이제 너 혼자 다녀와. 돌고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뚜뚜이는 혼자서 바닥 속 깊이로 들어갔어요. 아유, 깜깜해. 꼭 밤 같아. 뚜뚜이가 주먹을 걸었어요. 밤이 아니야. 여기는 늘 깜깜해. 옆에 있던 물고기들이 말했어요. 길만 어두워서 어떻게 사니? 뚜뚜이가 물었어요. 오래 있으면 괜찮아. 나는 눈이 없어도 살수 있는 걸? 눈물 물고기가 말했어요. 어떤 물고기가 반짝반짝 빛이 되면서 다가왔어요. 야, 신기하다, 넌 누구니? 아, 신기하다, 넌 누구니? 뚜뚜이가 나갔어요. 나는 초롱아기야. 물고기가 말했어요. 넌왜 이렇게 입이 크니? 여기는 먹이 아주 적어. 입이 커야 너 같이 큰 것도 잘못 먹지. 초롱아이가 입을 번쩍 돌리고 달려들었어요. 뚜뚜이는 불이 나게 달아났어요. 후, 살았다. 이제 집으로 가야지. 뚜뚜이는 바다 위에 올라가니 바다로 가보자. 해파리들 종종 날치는 휙휙 더 깊이 가보자. 가자마는 납작, 가오리는 덥적. 더 깊이 가보자. 깜깜한 바닷속엔 나귀가 번쩍번쩍. 뚜뚜이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끝. 더 있나? 네요. 언니는 더 깊이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으셨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